다음은 박철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now, President Park Chul will present the official welcoming address.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무용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오늘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기 발전의 높은 뜻을 품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외대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신입생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대 가족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56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의 명문 사학이며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프라 및 교육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고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미래형 글로벌 원격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2004년 진리평화 창조를 교훈으로 삼아 개교한 이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디스에서 4년에 걸쳐 최우수 및 우수평가를 받는 등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콘텐츠 공동활용 우수상을 수상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화된 인재 양성은 굳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제화,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교육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9개의 사이버 대학 중 가장 많은 외국어 교수님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애너하임 대학과 같은 해외 자매 대학과 공동 자격증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서서 대림미술관 등 국내 유수 문화기관과 MOU를 맺어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사이버 한국 외대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대학생이 되었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이 구축한 전통과 최강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삼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대한민국을 앞장서 만들어 나갈 주인공이며 그 과제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밤을 새워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연구 개발하여 보다 편리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가 외치는 불굴의 도전정신이 떠오릅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의 특성상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비록 힘들고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여러분이 그 힘든 길을 절대 홀로 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모든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석 박사급의 1대1 튜터 제도와 멘토링 시스템, 모바일 학습 시스템 및 토요 오프라인 강의와 화상 강의 등 블렌디드 방식의 학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 캠퍼스에는 여러 공사가 진행 중이라 여러분들 오늘 출입에 다소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금년 8월에는 2천여 명을 수용할 지하 강당 겸 체육관과 다양한 세미나실, 휘트니스 시설을 갖춘 최첨단 지하 캠퍼스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여름에는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단독 교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단독 교사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최첨단 스튜디오와 강연홀, 세미나실 등을 구축할 것이며 현재 추진 예정 중에 있는 해외 대학 파견 학생 제도인 7+1 제도 및 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의 설립으로 여러분의 다각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학문 추구의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및 가족 여러분,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가족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년 후에는 세계를 호흡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글로벌 리더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여러분의 도전정신을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 2월 26일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총장 박철. 감사합니다.